안녕하세요. 건담홀릭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프리뷰는 8월 신제품 HG 건담 GCF 퍼펙트 팩을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해당 제품의 박스 아트 모습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팩을 사용했었던 이 건담 GCF 극중 이제 막바지에 등장을 해서 그동안 GCF가 사용했었던 팩들의 성능을 하나로 합친 퍼펙트 팩이 등장을 했었죠. 다양한 팩들이 이미 출시가 되어 있는 가운데 이 퍼펙트 팩도 드디어 발매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우선 간단하게 제품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는 2015년 8월 22일 이번 주 주말에 발매 예정이고요. 가격은 2,500엔. 국내 샵에서 25,000원에서 한 28,000원, 3만 원 조금 안 되는 가격에 판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제품 설명을 좀 보면은 어설트 모드를 비롯해서 가동식암으로 극중에 등장한 각 모드의 형태를 재현할 수 있다고 하고요. 전용 실드는 클리어 파츠로 재현을 했고, 또 전용 베이스도 부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 제품 어떻게 나오게 될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설정화부터 보도록 하죠. 자, 전담 G셀프 퍼펙트 팩에 설정합니다. 백팩에 따른 소체의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뭐 어깨라든지 약간의 변화가 조금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눈에 띄는 건이 백팩의 형태겠죠. 기존에 있었던 다양한 백팩들의 느낌이 조금씩 여기저기 섞여 있는 약간 그러한 디자인의 백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실제 제품화가 된다고 한다면 이쪽 각종 센서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 이 무릎이나 이 백팩 부분에 저 청록색 컬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마도 클리어 파츠를 사용을 해서 구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설마 아니 실로 나오진 않겠죠? 라는 약간의 불안감도 있긴 하지만 아마 그런 식으로 발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제 목업 정보인데 별도로 목업 이미지가 나온 게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제 잡지 사진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지 사진입니다. 뭐 그동안 다양한 G셀프의 백팩들에 나왔었고 그것들을 하나로 합친 만큼 설정화에서는 생각보다 눈에 띄지 않았지만 실제 이 제품의 이미지를 잡지에 나온 이미지를 보니까 상당한 볼륨감을 자랑을 합니다. 양측에 나와 있는 거대한 바인더 부분도 그렇고요. 전개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은 거의 리플렉터 팩 전개형하고 뭐 거의 흡사한 많은 이 크기를 큼지막한 크기를 보여주고 있죠. 소체 부분에도 예상대로 많은 클리어 파츠가 사용이 되어 있고, 백팩 부분에도 많은 클리어 파츠들이 사용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화려하게 조형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이제 사진들마다 조금씩 색감이 약간씩 달라지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파랑색, 진한 파랑색 계열로 이렇게 색상이 잡혀 있는 걸볼 수가 있겠고요. 어깨, 무릎, 그리고 바인더, 실드, 백팩 부의 일부분까지도 보면은 전부 다 이런 식의 클리어 파츠들이 사용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부에는 또 전개하기 위한 별도의 저렇게 클리어 파츠로 구현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뭐 동봉된 스탠드를 통해서 이렇게 전시를 할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전개 기믹 또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저 모습이 이제 리플레터 팩의 효과를 사용하는 형태가 아닐까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각 부분의 디테일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제품 자체의 디테일은 이전에 나왔었던 HG G셀프 바리에이션님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 볼륨감이나 전체적인 이 클리어 파츠를 통해서 나오는 이 화려함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하비쇼 사진들 이어서 보도록 하죠. 네, 하비쇼 사진입니다. 설정화와 다르게 일단 이 하비쇼에서 나온 이 제품 사진도 이제 청록색에 가까웠던 약간 옥색 느낌이 많이 났던 설정화랑 다르게 실제로는 이제 하늘색 아니면 이제 파랑색 이러한 컬러링으로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뭐 물론 이쪽 색깔도 상당히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멋지고요. 자, 뭐 다른 이미지 살펴본다 그러면 이쪽은 이제 별도의 다른 이제 액션 베이스를 사용을 했지만 본 제품에 동봉되어 있는 액션 베이스를 통해서 충분히 공중 액션도 연출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 제품 구성이었죠. 이런 식으로
제품 곳곳에 이제 클리어 파츠가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화려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도대체 이 포즈는 왜 이렇게 찍혀 있는 건지 조금 미묘합니다. 이 뒤쪽 부분에 보시면 저 바인더 부분은 이제 가동암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세로로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날개처럼 각각 여기저기 움직인다든지 여러 각종 포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품에 조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체 부분은 아무래도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어깨 부분이나 이런 장갑의 변동은 있겠지만 기본적인 내부 구조상의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들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이런 것들은 그냥 금형을 우려먹기 때문에 그 많이 사람들이 걱정을 했던 다리 부분에 그 가동 안 되는 거 그것 또한 이 제품에서도 그대로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뭐 다른 사진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전반적인 모습들 이렇게 제품 조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볼륨감도 나쁘지 않고 클리어 파츠를 사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화려한 외관도 자랑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체가 조금 불만이긴 하지만 네, 퍼펙트 팩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네, 괜찮은 제품일 것 같아 보이고요. 다음이 이제 공식 사진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진이 별로 많지는 않네요. 자, 백팩을 이용해서 스탠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스탠딩 포즈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가동한 부분은 저렇게 바인더 부분을 전개를 해서 이건 아마 어설트 팩의 형태를 한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각종 가동의 포즈에 맞는 형태를 다 구현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전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이제 바인더를 어떻게 전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어떠한 팩의 성능을 보여주느냐를 나타내는 것 같은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특히나 이 리플렉터 팩의 기능을 활용한 이 모습 같은 경우에는 소체 외부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날개 형태 조형 때문에 상당한 볼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이 2,500엔이라는 가격, 어떻게 보면 HG급에서는 조금 비싼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클리어 파츠가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볼륨감들을 생각해보면은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동률 면에서는 이제 G셀프 자체 소체와 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서 약간의 불만 사항들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퍼펙트 팩만큼은 잘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박스 아트 보도록 하죠. 네, 화려한 이러한 반짝이는 연출로 그려져 있는 GSF 퍼펙트 팩의 박스 아트 모습입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형태를 다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 포즈로서 구현하기보다는 그냥 GSF 퍼펙트 팩 자체를 보일 수 있도록 이러한 박스 아트 컨셉을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뭐 여전히 이제 GSF 소체의 디자인은 뭐 상당히 독특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박스아트의 이 반짝반짝이는 연출과 이 기체 자체에 저 클리어 소재 부분들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으로 여기서 똑같이 다 구현을 해줬기 때문에 상당한 화려한 이러한 외관들 멋지게 표현해놓은 박스아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8월 신제품 HG 건담 G7 퍼펙트 팩 살펴봤습니다. 아쉽게도 리플레터 팩은 일반 판매가 아니라 한정판으로 발매가 됐었는데 그걸 못 구하신 분들이라면 이 퍼펙트 팩을 구매하셔서 충분할진 모르겠지만 약간 이제 대리 만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 전개 모습을 보면은 뭐 충분히 대리 만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가격이 뭐 2,500엔 뭐 결코 싼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퍼펙트 팩의 여러 가지 기믹들 그리고 이 전개했을 때 볼륨감 여러 가지 면에서 2,500엔 정도면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발매입니다. 과연 실제 제품은 어떨지 나중에 이제 본 리뷰에서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오늘 준비한 프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건담홀릭 유튜브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